경상북도는 도청 동락간에서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2022년 경상북도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 내외와 최태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종식 도교육감, 지역기관장을 비롯하여 도내 여성 지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을 슬로건으로 일상생활에서 평등한 남녀의식을 함양하고 도내 전 분야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실천을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경북의 명예를 드높인 훌륭한 여성에게 수여하는 경북여성상에는 안동제비원 전통식품 대표이사 최명희 씨외 9명과 양성평등진흥유공표창은 한국 부인의 영주지시회 회장 김경희 씨등 18명이 수상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념사에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어려운 시기에 젠더 갈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양성이 서로 이해하며 화합할 때이다며 여성, 아이, 약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가 앞장서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